1등급 1400m 부경의 10경주 출발합니다. 4번 메이저 알파, 9번 스타루드 두 마리가 출발이 뒤쳐졌고 바깥쪽에서 7번 월드데이가 먼저 앞서납니다. 7번 월드데이 안쪽에서는 2번 오썸킹이지 3번 모닝대로 바깥쪽 5번 서부캣까지 2번 3번 5번 세 마리가 2위 그룹을 형성해 있습니다. 7번 월드데이가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7번 월드데이 선두의 안쪽에 2번 오썸킹이지 바깥쪽 5번 서브캣이 2, 3위로 한가운데 3번 모닝대로가 4위로 11번 쏜살이 6위권 따라붙고 10번 신라의 전설과 12번 코어블레이드 4번 메이저 알파입니다. 7번 월드데이 계속된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앞서 나와있는 7번 월드데이 5번 서브캣이 바깥쪽 반마신차 바짝 따라붙고 11번 쏜살이 3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3번 모닝대로가 4위로 2번 오썸킹이지와 바깥쪽에는 8번 돌아온 포경선도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드는 7번 월드데이입니다. 7번 월드데이를 위협하는 5번 서브캣 5번 서브캣이 앞서놉니다. 한가운데 5번 서브캣이 선두자리를 뺏어내고 7번 월드데이 2위로 밀려난 모습 바깥쪽 11번 쏜살도 만만치 않습니다. 5번 11번 두 마리가 선두 다툼 벌이고 있습니다. 바깥쪽 11번 쏜살이냐 안쪽에 5번 서브캣이냐 외곽에서는 8번 돌아온 포경선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11번 쏜살이 쏜살같이 치솟으면서 선두자리 뺏어내고 있습니다. 11번 쏜살 선두에 바깥쪽 8번 돌아온 포경선 2위까지 치고 나왔고 종반 추입해 들어오는 9번 스타로드는 4위였습니다. 5번 서부캣 3위 자리 지켜냈던 이번 경주 11번 쏜살이 결국 직선주로 선두자리를 뺏어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나갔습니다.